전남 드래곤스가 이제 뒤쪽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. 네네. 어 좋아요. 찬스도 찬스도 기회입니다. 자 골키퍼 놓친 볼 박찬스 들어갔어요. 골일 골. 발로텔리. 이야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박희성 선수를 네. 오늘 오른쪽 측면에 윙포드에 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정경준 감독이 뭐랄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기력에서 100%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공권에서 이겨주면서 떨어주는 이거 보세요. 헤딩 헤더가 너무 좋았고요. 네, 여기서 완벽하게 지금도 클리어링하지 못했고 그 볼이 발로텔리 선수 안 놓치죠. 마무리 짓죠. 낼 수 있습니다. 아 지금 발로텔리 선수가 지금 최근에 몸 컨디션이 좋은 것을 네.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가져가야 될 아 이거 패스미스예요. 자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. 김현욱 선수가 볼을 잡고 연결 좋아요. 발로텔리 쪽으로 발로텔리 통과됐어요. 발로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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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골대 오늘도 골대를 때립니다. 두 번째죠. 지난 경기와 오늘까지 하면 또 2연속 골대 강타입니다. 네. 지금 정도는 넣어줬어야죠. 그래도 오늘은 다행입니다. 골대 때리기 전에 골을 넣었으니까요. 네. 지난 경기랑 합하면은 두 경기에서 다섯 번째 골대를 때렸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지금도 사무엘스. 자 역습입니다. 역습. 네, 발로텔리 쪽으로. 자, 발로텔리. 공간에 있어. 발로텔리. 발로텔리. 슛! 와. 발로텔리. 멀티골입니다. 네. 야. 일단은 서울 이레드 선수들의 패스 미스, 이 브레니아 패스 연결 완벽했고요. 아웃프론트로 찍어버렸어요. 그렇습니다. 발로텔리의 멀티골 2대0으로 전남 드래곤스가 앞서갑니다. 야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아웃프론트 기가 막힌 슛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보세요. 지금도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. 아, 야 네. 이게 다시 한번 네. 보시죠. 감각적인 아웃프론트. 아웃프론트로 구성을 찌릅니다. 왼쪽. 자 서울 이랜드는 지금 저 발로텔리와 빨라요. 네. 발로텔리 발로텔리 노파울이에요. 발로텔리 3대3이죠. 3대3인데요. 이군 쪽을 했는데 이군 쪽으로 좀 길었어요. 이상민이 이제 발로텔리를 막다가 지금 황태현 선수가 따라붙었는데 발로텔리 발로텔리 이걸 막아주는 김경민 슈퍼세이브입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도 황태현 선수가 좀 더 내려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. 네. 자 이종호가 볼 관리 잘하죠. 네. 아 패스 연결 나이스예요. 다시 빨리요. 발로텔리 발로텔리가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. 자 경고랑 막막구입니다. 네. 야 자신의 해트트릭 전남에서 만들어갑니다. 그렇습니다. 광양 축구 전용 경기장이 네,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. 들썩들썩합니다. 전남입니다. 3대0으로 앞서가는 전남 드래곤스입니다. 외국인 공격수 발로텔리가 만들어내고요. 야 여기서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완벽하게 수비라인 깨부셨고요. 그렇죠. 김경민 골키퍼 나와도 먼 쪽을 보고 마무리 짓는 발로텔리입니다. 이야 완벽하네요.